저기 다른 게 아니고요. 예. 아, 산을 저희 시댁에서 이제 산을 이번에 네. 측량을 하게 됐어요. 예. 에, 측량을 하게 됐는데 예. 측량하는 가운데 이제 나, 이제 남의 묘수가 7개가 있는 걸 알았어요. 아, 그렇군요. 예. 네, 네. 알았는데 이제 저기 뭐야? 이제 우리 측에서는 이장을 해라. 네.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죽어도 이장을 못 한다. 어. 그렇군요. 이제 배짱 아닌 배짱을 부리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 차라리 그러면 100평을 팔아라. 그쪽에서? 네네네. 네. 그랬는데 이제 이 시댁 식구들은 그러면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사용한 사용료를 이 100평을 팔 경우에 네.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해야 아, 그렇군요. 서로가 그냥 얼굴 붉히지 않고 적절한 성에, 선에서 예. 할 수 있는지 예. 그게 좀 궁금해서 뭐 산을 소유하고 계신 기간이 긴가요? 산 저희 제가 결혼한 지가 지금 46년 돼갖고 예. 오래됐어요. 저 결혼하고 아, 나서 46년 한, 동안 산을 예, 보유하고 계셨군요. 10년 정도 이렇게 지금 한 30년이 넘었어요. 30년 넘었다. 구입하신 지 아버님이. 구입하신 지 30년이 훌쩍 넘었다. 그래서 네네. 그쪽에서는 이제 100평 정도를 팔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사용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예. 이성환 변호사님 예. 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? 인사 나눠보시죠. 예. 안녕하세요. 이성환 변호사입니다. 네. 수고하십니다. 예, 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요. 한번 해결을 네. 해보죠. 뭐. 어, 일단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네, 우리나라는 이제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. 예? 그래, 아, 이 분묘 기지권이라는 이제 권리가 있는데 네, 이게 네, 네. 쉽게 말씀드리면은 산소를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네. 그 산소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부여해 주는 제도예요. 네. 그리고 그게 있으면은 지금 그 묘 주인이 유리한 것이고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면 나가라고 네. 할 수 있는 건데요. 네, 그렇다면 네. 이 사람들이 묘 설치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. 아... 지금 묘가 어떻게 설치된 건지 그 사람들한테 좀 들은 내용이 있나요? 근데 없고요. 무조건 예. 우리는 이장을 못하고 예. 그러니 100평을 팔아라 그렇게 100평 아닌 100장을 부리고 있나 봐요. 예,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네네. 권리 관계가 정리가 되면 만약에 네. 저 사람들이 권리가 있다면은 우리가 뭐 100평을 팔든 뭐 보상금을 주든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. 네. 저 사람들이 무단으로 아무 권리도 네. 없이 우리 산에 몰래 묘를 설치한 거라면 우리 쪽이 유리한 상황이 돼서 뭐 네. 팔 필요도 없고 보상금을 줄 필요도 없고 그냥 법의 힘으로 내쫓을 수가 있는 거죠. 아 그냥 무단으로 한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그 설치 관계를 정확하게 따져 보셔야 돼요. 아..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30년 이상 지금 보유한 산이잖아요. 네네. 그렇다면은 이 묘가 어떻게 설치됐는지를 그 사람들한테 경위를 좀 따져 물을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그럼 이 묘를 언제 어떻게 설치를 했냐 좀 네. 설명을 해봐라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서로 싸우는 관계는 아니니까 네. 근데 좋게 이제 그럼 이게 어떻게 설치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 해서 네. 그 사람들한테 묘가 설치되는 그 사연을 좀 들어보는 게 첫 번째고요. 네네.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안 해준다라고 한다면 예. 1차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돼요. 근데 보면은 묘가 뭐 본붕의 형태가 있고 뭐 비석이 네.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뭐 비석이 설치돼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사망했는지가 비석에 써 있잖아요. 네네네. 네, 네, 네.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사망한 사람이라면 네, 네. 우리의 허락 없이 묘를 설치한 거는 불법이잖아요. 네네. 그게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허락 없이 우리 산에 묘를 썼을 경우에는 저 사람들이 아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우리가 소유하기 이전에 사망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산을 사기 이전부터 저 사람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묘를 관리해 왔으면은 저 사람들한테 권리를 준다고요, 법이. 네.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
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 네. 원하는 조건을 들어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 이장을 해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네. 우선 관계를 좀 조사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시댁 네. 어르신들 있을 거 아니에요. 네네. 예, 그 어르신들한테 이 묘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언제부터 저걸 발견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이걸 네. 왜 알아보셔야 되냐면 그 어르신들은 이제 그 묘에 대해서 아실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산에 있는 묘지만 내 산이기 때문에 그 묘는 또 특별한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산을 다니다 보면 이 없던 묘가 생겼네. 뭐 아니면 이 또 그냥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공사 기계들이 들어가야 또 묘를 만들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어른들이 허락을 해줬을 수도 있는 거고. 아니면 이 사람들이 밤에 몰래 와서 묵기는 힘들잖아요, 사실. 그렇죠. 네. 예,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도 물어보시고, 그다음에 네. 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도 당신들이 언제 그럼 어떻게 설치를 했느냐 이런 네. 것들도 좀 확인해 보셔서 네. 묘가 설치된 과정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네. 혹시 뭐 어르신들께서 뭐 이걸 원래 아셨다든지 이런 분이 계셨나요? 근데 사실은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가 한 7년 정도 되셨거든요. 그러셨군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어머님 계시고 예. 어머님도 모르셨대요. 이번에 측량하면서 이제 알게 됐었거든요. 저도 그 저희 시댁 어른들 그 산에 네. 이렇게 다른 묘수가 있다는 걸 몰랐 못 들었어요 한 번도. 아, 그럼 뭐 살아계신 분 중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셨던 거네요. 예. 그러면 이번에 이제 측량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. 그렇군요.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? 예. 근데 사실. 그 본붕이란 게 이제 워낙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. 주인들이 알지 못할 가능성이 낮다고 봐서 이제 이런 권리들이 생긴 겁니다. 이게 법으로 인정됐다기보다는 이제 관습법상의 어떤 행위를 대법원이 인정해주고 있는 권리인데요. 예. 우선 묘소를 찾아가셔서 그 비석이 설치돼 있는지 그거부터 네. 확인해 보시고요. 네. 그다음에 그 묘 주인들에게 경위를 네. 정확하게 따져 물어보시는 것을 첫 번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네. 같아요. 네. 그리고 좀 더 경위를 파악한 후에 다시 네. 상담을 해보시면 정확한 대처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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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면 그 사용료 부분도 지금 하나도 안 받으셨잖아요. 네.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? 이것이 뭐 부당하게 설치된 곳이라면 네.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은 야산에 한 몇 평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십 년이라고 해도 그 지료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. 아. 현실적 이런 대도시의 몇 평은 상당히 가치가 높지만 네. 야산의 한 평은 뭐 천 원, 몇백 원, 몇십 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. 그것을 모아봐야 뭐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중점을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네, 땅 사용료는 크게 많이 차지할 것 같지는 않네요, 시청자님. 네. 예. 자, 또 궁금하신 점 없으십니까? 네. 거기서 뭐 그렇게 거의 저희 그 시댁 산이 한 1,000평 된대요. 예. 1,000평 되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그 분들이 거기 이렇게 조상들 모신 그 묘자리가 네. 거기가 명당 자리라네요. 아무래도 명당이니까 안 옮기려고 계속 하시겠죠. 예. 예. 근데 저희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거에 연연하진 않는데 예. 저희 시댁 식구들도 유해요, 사람들이요. 예. 그렇게 막 남들하고 아우다도 막 이런 성격들이 아니라 근데 단지 이거를 그 사람들이 이제 가져 이제 다른 데로 모셔야 되니까 죽어도 못 한다고 닫고 그러니까 팔라고만 한대요. 그러니까 네. 이제 이왕이면 그래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는 알아보고 그래도 남의 땅에 무단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그 조상들을 모셨으니까 사용료 정도는 그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냥 그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. 식구들끼리 못 받으면 알 수 없고 시댁들도 그냥 뭐 이렇게 갑분은 아니더라도 중산층은 넘게 다 사니까 예. 그래도 이제 남의 땅에 남의 묘수가 와 이렇게 모셔져 있으니까 그래도 사용료쯤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. 그렇죠. 형제들끼리. 예.
예, 그 뭐 순화하신 분들이고 그러면 하여튼 일단 이 묘가 무단 설치인지 아닌지를 먼저 가리셔야 될 것 네. 같아요. 네. 네, 그렇게 하시고 이게 뭐 네. 무단 설치라고 한다면 우리가 네. 내쫓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. 네, 네. 그러면은 이제 뭐 무단 설치가 분명하게 판명이 안 되더라도 설치 네, 네. 과정이 분명하게 증명이 안 된다면 뭔가 문제가 네. 있는 설치잖아요. 네. 네. 그럴 경우에는 이 묘를 이장하라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네. 법원의 판사님 앞에서 서로 조정하는 네.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네.